50주년의 기념 행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감사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목회자들 돌아보면서 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28번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봉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Full Family Festival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000명이 넘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The Sand Preaching Conference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움을 입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귀한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제 가슴에 남은 시간은 우리 1대, 2대, 3대, 4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뱅킷을 하고 함께 성도님들을 만나 기뻐했던 일이었습니다. 윤명호 목사님 46년 만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눈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역사에 지켜주신 거 하나님, 또 노창수 목사님이 11년 만에 오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오케스트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50주년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리대학교의 스윗 박사님이 쓴 글 중에 4M이라는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교회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교회 유형 중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선교적 교회, 교회의 본질을 살려내는 교회 모습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점점 약화되어 가면서 그냥 목양하고 행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사역하고 이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메인테이넌스 처치, 이것이 조금 더 약화되게 되면 이제는 차고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교회, 지금이 좋으니 지금 이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메인테이넌스 교회로 전락할 수 있고, 급기야 이런 교회가 유지되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머물러 버리는 교회 성도, 수입 박사는 이런 교회를 두고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난 5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정말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미래상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장차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회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회상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첫 출발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펼쳐 나가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The Lord has anointed me.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그때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노라고 친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마지막 눈물이 피가 땀처럼 흘러내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As the Father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I am sending you.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리니 성령이 너희들 위에 임할 때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을 움직인 그 원동력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신 교회, 성령이 임하신 성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게 12년 전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로 청명을 부탁을 받고는 제가 한 교회에 방문을 해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밤 12시가 지나도록 긴 말씀을 하시고는 당신의 사모님 옆에 계셨는데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냐고. 사모님께서 긴 시간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교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수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신 이런 목회, 목사님의 평생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이런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일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이끌리는 사역자가 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참 훌륭하게 땀을 흘리셨고 오늘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Savior and Lord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내 의지, 계획, 결단이 아니고 성령께 의지하여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교회 상입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며 순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으실 때는, 예수님께 영을 부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모든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우는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끊임없이 하신 일은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 2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상한 심령을 고치는 힐링 사역,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사탄에 빼앗기든지 세상에 빼앗기든지 다른 우상에 빼앗기든지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역.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첫 시작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인생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토록 복음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 그의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의 외친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사나 죽어나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종귀케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사역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할까요? 그것만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진짜 인간,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더 센터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유명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위에 세워져 있구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본래 유명호 목사님께서는 한 교회에서 세 분이 함께 목회를 하셨어요. 한 분은 주일날 당신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 설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한인회 회장으로 입후보를 한 날이고 투표하는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투표합시다. 오늘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할 수 있는데 당시 때 목사님은 주일을 이렇게 투표하러 가자고 말하는 교회 내가 목회할 수 없노라고 월요일날 사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 20명이 되지 않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원삼 목사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노창수 3대 목사님, 신실하게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견실하게 세워왔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창기에 많은 성도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 1호 선교사 박신우 선교사님 3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권호봉 이현혜 선교사님 32년 동안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 계신 김양 선교사님, 유익상 선교사님 30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되면 3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 곳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와서 단기 선교로 잠시 일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명 나누는 교회 인겐징 더 로스타라는 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입니다.
찬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에게 가서 정말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 가장 감격스러운 삶을 펼치게 만들 그 예수님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달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가족이 계셨어요. 태어나고 처음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전도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하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문달 목사님의 딸입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와 엄마를 전도해 온 거예요. 몇 살인지 아세요? 6살입니다. 6살짜리가 엄마도 아이도 전도한다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은 들어야 될 복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종류별로 보면 41번 정도가 나옵니다. 많은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힐링이 일어나는, 치유하는 그 본문 대화를 보면 신약에 1257구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신약에서 약 38.5%를 차지하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40%나 되는 많은 사역이 사람을 고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고쳐나가는 힐링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힐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난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구절에 예수님의 이 힐링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죠?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고치고 귀신 쫓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힐링시켜주는, 치유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린 양떼들로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떼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진짜 양 같은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가 바로 이 힐링 사역입니다. 우리 지역을 품고, 워싱턴 지역을 품고 그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사매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죠. Church for Community라는 단어와 Church in Community라는 단어입니다. 지역을 위한 교회, 귀한 일입니다. 지역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For Community, 좀 더 나아간다면 Church in Community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머니를 부를 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만히 관찰하고 아픈 것을 알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어머니의 심정,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불렀을 때 기꺼이 주님이 찾아가셨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 세상을 원망하고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 낫고자 하느냐, 눈물 지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 세상에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셨어, 나에게 물을 달라 나아가신 우리 주님, 세상에 상처가 없고 고통이 없는, 영혼의 육신의 마음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50년을 지나면서 이 힐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가 네 가지 검들을 위해서 잘 섬겼습니다. 메디컬리 우리 육신적으로 잘 건강검진을 하고 덴털 치과 치료를 잘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멘털리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 한 가정 한 가정 잘 만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아마 오랜 세월 수십 년 성교에도 한 번 가지 못했을 텐데 며칠간 크루즈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셔서 정말 눈물로 눈물로 힐링이 일어났노라고, 새로운 힘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해요. 목회자들 이번에
19개 주에서 3개 나라에서 많은 분이 오셔서 목회자 설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메일을 보내왔는지 참 교회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메일을 받고 제가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돌아가셔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겨운 이민 목회,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내일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좋은 컨퍼런스가 있어서 어렵게 재정을 구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그 로비에서 우리 더 센터 커피팀이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손에 커피 한 잔이 쥐어졌을 때 그 커피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듯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수고했단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란다, 목사님 제가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긴 그 커피 한 잔이 한 목회자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윤미옥 목사님, 지난 46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오기를 원하셨겠습니까? 46년 만에 교회를 찾아서 눈물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오신지 몰라요. 목사님, 지난 45년 동안 그리웠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휠체어 의지에도 견디기 어려우신 분인데 5시간 차를 몰고 여기서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전화를 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이 불러가도 더 이상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난 그 힐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신 모습, 그리고 치유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쓰임 받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복음 전파, 영혼의 힐링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포로된 자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사탄의 품에 빼앗기든지 세상 어느 곳에 빼앗기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모든 인류는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sets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팀 켈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나를 끊임없이 지배해 오고 있습니까? 지배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때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위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고 세우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슬픔 눈물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런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온 공동체가, 17개 공동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50주년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긴 사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이 변화된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향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난주에 맞이를 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2대 우리 이훈산 목사님을 대신해서 영자 사모님 함께 밖에 교회 옆에 기념 식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 나무를 심으면서 지난 50년 바라보면 사람께 감사하고 오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으로 우리는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유명 목사님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50년 전에 겨자씨만한 것 나무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입은 영혼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깃들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성도님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짧게 남기신 메시지였지만 온 생을 다 바친 한마디, 그분의 신앙의 전부를 요약한 한마디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참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샘병원 원장, 박상원 원장께서, 장로님께서 베트남 선교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종합병원 큰 병원을 운영을 하셨지만 당신의 많은 시간을 오직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치신 분, 아프리카 미래재단 선교 우리 교회도 몇 차례나 오셔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분, 모든 삶을 선교를 위해서 쏟으신 분, 선교지에서 심장마비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없어져 버릴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불타 없어져도 남아있는 영원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없어 사라질 건강, 시간, 재정을 쏘아붓는 일은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분이 60 중반의 젊은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사라져 버릴 것들,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고개를 다 바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시대 보여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50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는 교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50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Maintenance Church, 유지하는 교회로 나아가서는 Museum Church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위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것이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조국 교회가 불타올라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일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스토리 월에 쓰여질 문구입니다. 아름다운 과거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영적 얻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개짓 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증하면서 함께 우리 영광스럽게 찬송합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모든 죄인 생명길을 찾았습니다. 그 주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의 하나님께 이를 이루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복생자 주셨어 복생자를 주셔서 구하신 모든 죄 모든 죄 생명의 주 찬양 우리의 주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만백성 모였어 만백성들 모였어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우리의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 그 이름 찬양 예수 보게란 이름 신주 이름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당신은 우리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크신 주 이름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을 높이나이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너무나 고결하게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름다운 가을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렸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상한 자를 치유하고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자 아픔으로 외로운 밤을 지새는 자 교회를 넘어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 외로움으로 고통하는 자 한 사람 없도록 우리의 손과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그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나 주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100년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미래를 키워내고 우리의 영적 어깨 위에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고 영적 날개짓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50년 감사하며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